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GLE 450 모델이 입고됐는데요. 20년식 모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GLE가 가장 변동이 많은, 옵션의 변동이 많은 그런 차종인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는 GLE 450 같은 경우는 고스트도나 이런 옵션이 있죠. 근데 요번 모델에서는 이제 코스트도 옵션이 빠져 있어요. 20년식 모델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코스트도를 장착해 주실 거고요. 사이드 스텝을 일자형으로 이제 장착해 줄 거예요. 사이드 스커트도 교체가 되고 고정형 사이드 스텝도 이제 좀 필요가 없죠. 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변동이 많은 그 차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여기는 또 메모리 시트 버튼이 있어요. 네, 메모리 시트 버튼 얼마 전에 이게 한번 올려드렸죠, 포스팅을. 근데 기존에는 여기 버튼이 없고 이렇게 트림이 이렇게 마감이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어떻게 장착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 원래 이렇게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구매를 해가지고 장착을 하는 거고, 블랙의 시우드 재질이랑 브라운의 시우드 재질은 여기가 이렇게 좀 깎아내도 그렇게 티가 나는 그런 트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알루미늄 트림이나 무슨 유광으로 된 그런 재질이 하나 있죠? 반딱반딱한 거. 네, 그런 거는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 여기 금이 이렇게 쫙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루미늄 트림이나 그런 광 있는 재질은 이제 가공이 불가능하고, 트림을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줘야 되고요. 그 트림에서도 이렇게 메모리 버튼이 있는 트림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트림을 주문해가지고 교체 방식이고, 이런 거는 이제 가공을 해도 돼요. 근데 완벽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요 트림을 주문해서 교체하고, 요것도 주문해서 교체하고, 이렇게 장착해 주시면 돼요. 이때는 이제 조수석에도 메모리 시트 버튼이 있는데, 지금은 운전석만 하는 경우도 많죠. 저 버튼 가격만 거의 4,5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저 브라운의 시어도 트림이 거의 70만 원 해요. 네, 부품값만 요 정도 하고 코딩 들어가고 공인비 들어가고 이러면은 비싸다는 거죠, 한쪽당.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인기는 많지만 조금 비싸다는 거. 그리고 AR 카메라도 이제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계속 그러죠, 요즘 나올 때마다. 여기도 보면은 증강현실이란 메뉴가 아예 없죠. 네, 요때는 또 없었던 거예요. 요즘에도 있고 없고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네, 증강현실 카메라가 필요하시다면은 연락 주시면 돼요. 일단은 오늘 장착할 아이템 사이드 스텝 비포 남겨드리고, 고스트 도어도 한번 비포를 남겨드릴게요. 네, 고스트 도어 옵션이 있으면은 문을 밀면은 자동으로 닫히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고스트 도어를 장착해 줄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도 지금 고정형으로 장착되어 있는데, 저거를 남자분들 경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높이가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닌데, 저게 발 디딜 공간이 굉장히 좁은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큰 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동 사이드 스텝으로 많이 교체해 주고 계세요. 지금 가장 인기 높은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거 좀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방문해 주세요. 그러면 비판은 여기까지 남겨놓고 장착하고 쭉 이어 붙여 드릴게요. 네, 위에 앉아서 내릴 때 보이는 각도는 겨우 요 정도예요. 거의 발 디딜 공간이 없다시피 하죠. 네,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한 점인데, 요거를 이제 전동형으로 교체해 가지고 조금 더 넓은 비포 애프터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네, 전동 사이드 스텝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요거 사이드 스커트는 벤츠 순정 제품인데, 중고 제품이에요. 화이트 컬러랑 블랙 컬러밖에 없는데, 만약 다른 컬러라면은 이제 도색 비용이 추가되거나 그런 거는 있어요. 네, 그리고 요 사이드 스커트는 이제 순정이어가지고 오히려 GLS보다 가격이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들어가는 저거, 오늘은 일자형 제품으로 장착해 주셨어요. 그동안에 이제 마이바그 제품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런 디자인이에요. 마이바흐 디자인은 2열이 더 넓어서 뒷좌석에 타는 분들을 조금 더 위한 사이드 스텝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앞좌석에 타는 분들한테도 꽤 유용한 그런 아이템이에요. 면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실제적으로 앞으로 마중을 나와가지고 앞꿈치가 더 들어갈 수 있게 돼서 거의 뒤꿈치까지 커버해 줄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네, 실제적으로 발이 닿는 면적은 이렇게 됩니다. 훨씬 많이 짙죠. 그리고 고스트도 함께 장착했었죠. 요거 작동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전동 사이드스텝이 나오고 그리고 고스트 작동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 열었을 때 이제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뭐 억지로 나오지는 않고 그대로 스탑하네요. 그리고 닫으면은 다시 들어갑니다. 네, GLE450의 고스트도어랑 사이드 스텝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끝.